충청북도와 보은군은 농협 경제지주와 190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2021년까지 보은산업단지에 190억 규모의 농협 생명자원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충청북도와 보은군은 농협 경제지주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투자 이행 및 투자 규모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자재 구매, 지역민 우선 채용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힘쓰기로 했습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는 24일 도청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도핑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직위원장인 이시종 지사와 이영희 한국도핑방지위원장은 대회 도핑 관련 업무 지원, 인력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대회 기간 도핑 관련 전문 인력을 조직위에 파견해 선수들의 혈액과 소변 검사를 통해 금지된 약물 사용 여부를 검사합니다. 조직위는 도핑 검사에 필요한 물자 준비,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맡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융복합 산업 타운 조성과 시스템 반도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 반도체 융복합 산업 타운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 육성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반도체 혁신타운입니다. 혁신타운 내에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파운더리 집중 육성과 설계 지원 오픈랩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산학연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충주 등 도내 1원 60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개회식은 26일 오후 5시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시종 지사, 17개 시도 선수와 임원 등 1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충북만의 특색 있는 연출과 강호축의 중심이자 스포츠와 무예의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2만여 명의 선수가 43개 종목에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지역별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시의 고품질 동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보은군의 마늘 국내 육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 증평군의 클로렐라 활용 고품질 부추 생산단지 조성 등입니다. 올해는 8개 시군에 26억 7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충북농기원은 특화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농업 활성화와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청주시가 어린이 공원 모래 청소 사업을 진행합니다. 1억 1천만 원을 들여 관내 어린이 공원 167곳 가운데 70곳을 1년에 2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래 청소는 담배꽁초, 유리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살균 장비를 이용해 모래 내 기생충알과 세균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봄여행 특별주간을 맞아 괴산군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괴산군은 오늘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청천면 화양서원에서 인문학 강의, 청사초롱 제작, 달빛 체험 등으로 이뤄진 선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5일과 6일, 8일에는 괴산 산마귀의길과 두뉼 올갱이 마을, 화양 구곡 등을 둘러보는 투어버스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난계 박연 선생이 세종대왕에게 올린 39개의 상서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뮤지컬이 오는 9월부터 영동에서 공연됩니다. 뮤지컬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조선음악의 집대성 과정을 연극과 악기, 춤과 노래 등으로 표현합니다. 영동은 우리나라 3대 악성인 난계 박연 선생이 태어나 생을 마감한 곳으로 생가와 묘소 등이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 현직 국가대표로 구성된 보훈군청 사격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보훈군 사격팀은 제35회 전국사격대회 50m 화약총 3자세 부문에 출전해 3,470점의 기록으로 단체 1위를 차지하고 공기소총 부문에서도 단체 2위에 오르는 등 모두 6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